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9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16절부터 18절의 말씀,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이라 일컬어지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다 보면 단순히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와 또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단지파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단지파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보면 인간의 연약함과 위험성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일컬어서 모두가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한 것이 나올 게 전혀 없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고 모든 인생은 다 전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오늘 단지파는 특별히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6절 말씀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한다. 그 심판을 하는 그 모습이죠.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한다 하는 이말 자체는 모두가 큰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재판장이 판결 내린 것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때론 공동체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심판을 한다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 있을 때도 있지만은 더 많은 경우에는 어려움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단지파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볼수 있습니다. 단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는 17절에 있는 대로 길의 뱀이고 첩경, 지름길의 독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굽을 물어서 탄자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치명적인 존재인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독사에 해당하는 쉐페론이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 자체는 아주 맹독을 가지고 있는 살무사 정도를 의미합니다. 종종 성경은 이 사탄을 이 뱀에 비유하죠.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단을 향해서 왜 이렇게 야곱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죄악 자체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 전체를 위협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음을 경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 단지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말씀이 딱 맞아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파의 대표적인 사사 중에 하나는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가 삼손 잘 알지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구해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이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 아닙니다.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블레셋을 물리쳤지만은 그러나 그는 큰 유혹에 빠져서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려움으로 몰아갔습니다. 또한 단지파는 강한 적들과 싸워서 라이스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땅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근원지가 됩니다. 사사 시대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은 바로 이 단지파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보면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참혹한 상황을 증거합니다. 우상 숭배 그 자체가 바로 이 단지파의 운명을 결정했다라고 사사기는 증거합니다. 동시에 왕정시대로 오면 이 북쪽의 여로보암이 단지파가 주관하던 단성읍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본거지로 삼았다는 것도 잘 보게 됩니다. 결국 작은 결정인지 모르지만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공경에 빠뜨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살피는 인생 될 것을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죽을 수 있고 공동체 모두를 이 파멸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 일에 더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마찬가지겠죠. 가장의 잘못된 선택, 죄악된 길을 통해서 가문이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삼손과 같은 이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단지파는 적은 지파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줬지요. 그런데 그 능력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니 타락의 열매로 가고 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7장으로 보면 12지파 목록이 나옵니다. 이 12지파 목록은 이 계시록에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를 지파별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문자적 숫자가 아닙니다. 이단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상징이고 또한 이것을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 12지파와 12제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는 차별이 없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그 구원의 목록 안에 이 단지파가 빠져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나 또 이레네우스 같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올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해석이 옳던 그러던 어찌되었던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작은 결정의 실패 또 신앙에서 떨어져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요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가 난립니다. 일반 일간지 또 뉴스가 계속 보도합니다. 어느 교회가 세습했는데 세습한 그 교회를 판결하는 재판국이 그거 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편들어줬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봐도 아니 뭐가 잘된 일이고 아닌지를 압니다. 심지어는 그 교단의 원로 목사님 중에 개혁적 성향이 계신 분이 이런 인터뷰 했더라고요. 개미한테 물어봐도 안다. 개미한테 물어봐도 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냥 자행이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사참배 이후 최고의 스캔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걱정하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치욕의 상황들이 됐습니다. 아, 이거 우리 개인의 문제다? 아닙니다. 그 개인의 문제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또 이민교회와 또 세계교회는 병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작은 잘못된 결정이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결정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도다. 탄식하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결국 땅의 일을 생각하면 이 땅 가운데 게 전부 다인 것 같이 생각을 해서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자기가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도 욕심을 내는 그 마음에서 결국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섭게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정의 또 어른으로 또 직장의 책임자로 또 교회 안의 지도자로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땅을 집착하고 살지 않는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의 작은 선택이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단지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러한 경고와 경계의 메시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